중국에 간 이후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푸바오. 국내 유일 여성 판다 주키퍼인 오바오, 오승희 주키퍼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그런 푸바오가 우리나라에 남기고 간 것이 있다고 콕 집어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쭉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오바오 이야기에 앞서 푸바오가 남긴 기록들을 알아볼까요? 세계적인 감염병으로 모두가 힘들던 시기, 그 속에서 태어난 푸바오는 치유와 희망의 아이콘으로서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푸바오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연도 제각각인데요. 판다 한 마리의 유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치유의 힘은 겪어보기 전까진 모른다고 하죠. 이런 푸바오는 숫자적으로 에버랜드의 역대급 기록을 세우기도 했어요. 에버랜드가 테마파크 업계, 레저 업계 최초로 엄청난 유튜브 조회수와 구독자를 얻을 수 있던 1등 공신이 바로 푸바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수많은 테마파크가 엄청난 영업 손실을 감수하는 한겨울, 에버랜드는 푸바오를 보러 온 사람들로 붐볐어 자체 1분기 매출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이런 엄청난 푸바오 사랑 덕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와 태도도 바뀌었다고 해요. 최근 한 인터뷰에 참여한 오바오는 인터뷰어가 푸바오가 남긴 것이 무엇인지를 묻자 판다 관람 문화가 달라졌다고 답했습니다. 판다는 자거나 먹거나 가만히 누워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바오는 푸바오 신드롬 이전에는 펜스를 탕탕 치면서 움직여 하며 소리 지르는 관람객이 많았다고 회상했어요. 하지만 푸바오 팬덤은 마치 연예인 팬클럽에서 보듯 우리 푸바오 자는데 조용히 하라는 등 관람 자체를 즐기는 문화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자리 잡은 문화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한순간에 바뀌기 쉽지 않은데 푸바오가 그걸 해낸 거죠. 푸바오가 사람들에게 남긴 것은 또 있습니다. 푸바오를 향한 애정과 관심이 이어져서 사람들이 푸바오, 즉 동물의 입장에서 동물을 생각해보게 된 거죠. 동물이 관람객과 너무 가까이 있는 환경이 걱정된다거나 동물이 자유로이 실내외를 오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거나 동물들도 소음과 시선을 피해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할 것 같다거나 하는 것들이요. 또 푸바오 팬덤은 현재 푸바오가 지내는 중국 판다 기지를 향해서 푸바오의 인기 덕에 번 돈으로 기지 내 판다들의 복지 개선에 힘써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푸바오 사랑을 계기로 동물단체에 후원을 시작하는 등 동물권에 관심을 가진 사람도 있죠. 푸바오를 향한 마음이 다른 동물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안과 웃음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함께 던진 푸바오. 푸바오가 한국에 남기고 간 것들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